자, 오늘은 잠실 백골특집 잠실 특별 게스트 김희연. 미친년에 미친년 하나를 추가했어요. 미친년 색깔 하는 알코올. 맛있지? 어때? 안주가 지금 1번 송경 어때? 어, 정말? 진짜 한 입만 먹어봐 그냥. 말아요 말아요. 송경! 거기도 언니! 오늘의 1번 안주 맛집을 소개합니다. 바로 홍교구. 오! 바로 홍교구. 오, 나 이거 가고 싶었는데. 이거 엄청 웨이킹. 둘 다 또 시작했다. 뭐였어요? 지금 컨셉 잡고 있는 거잖아. 미친 컨셉. 더 잘하잖아. 오늘 교복을 입은 이유는 여기 잠실이니까. 잠실의 또 상징이 뭐야? 롯데월드. 롯데월드는 교복을 입고 교복을 입고 나와야 된다. 근데 약간 희연 다른 거는 후배야 우리의. 아, 우리가 선배고. 선배 후배. 선배끼리 넥타이 다르잖아. 넌 뭐야? 난 그냥 일진들이 가방 들라고 시켜서 따라오고. 한참 주자. 아니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야 진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죽 같다 이 누나들. 홍교구 어디에요? 여기. 여기야? 아 제 성우 송경 치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진짜 웨이팅이 몇 팀 한 200팀 있어요. 맞아. 진짜. 얼그레이 하이볼이 여기서 유명해진 거야. 아 진짜? 오늘 하나씩 먹었다. 너네 다 하나씩 먹어봐. 이게 진짜 맛있어 하이볼이. 먹어봐. 쟤도 개 좋은데? 그래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맛있지? 와 그냥 달달한 얼그레이 같지? 근데 저 원래 하이볼 못 먹거든요? 써서?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데? 하이볼 원래 이렇게 안 써? 아니 근데 이게 6,000원? 8,500원? 비싼데? 비싸게 하나? 가격은 살짝 비싸네. 그러네. 얼음이 다니까. 약간 진짜 따뜻한 오뎅 국물 같은 거. 맞아. 간이 면에 너무 잘 배겼다. 어때? 안주 맛집 1번 송경구 어때? 어, 너무, 너무 좋은데? 좋아, 너네 역대급? 어, 좋아. 역대급 오, 맛집 인정? 역대급이야. 역대급 맛집 인정? 어우, 추워. 왜 이렇게 춥냐? 핫팩 사줘. 아, 추워. 대용량. 전자레인지 5초 데워. 정다 일진들 특징이야. 5초 줄게. 아 잠깐만 빌릴게. 어서 주면 안 돼요? 반팔이야 혹시 안 해? 나 내 반팔이야. 아, 아 너무 추운데? 아, 아니 나 반팔이라고. 반팔 입고 왔어. 하지 마. 아, 네, 감사합니다. 안 익었어, 아직. 익었어, 이씨. 아, 빡세게 익을 거야. 와, 아이들. 아, 근데 미쳐도 왜 이렇게 못 익을 거야? 나 안 익었어. 만나서 알콜 틀리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 자, 여기가 야, 고기 한번 보자. 여기가 이제 그 자기 동가. 어, 자기 동가. 신라 호텔 셰프님께서 해 주신. 오케이. 좀 심해. 맞아? 너무 맛있네, 그냥. 진짜 너무 맛있는데?
고기가 맛있네. 다음에 한번 들어가도 웨이팅 좀 심해. 고추가 너무 맛있는데? 아, 이게 미치지.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는 진짜 맛있게? 너무 맛있어. 과자 같아. 치킨스 같아. 어? 딱 얘기했어. 그냥 정확히 표현하게. 중상파치의 고기. 노래도 좋다고 부르는 게 씨. 아, 롯데월드. 어, 좋다. 아이스 스케이트 하러 갈래? 어, 좋다. 너 아이스 스케이트 탈 줄 알아? 나 그나야. 약간 트리플 악셀 좋다. 너 트리플 악셀 할 수 있어? 네. 나 지금 이러고 말하는 게 뭐야? 내가 불러가지고. 근데 걔 트럭 너 할 수 있어? 어,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계란 할 수 있는. 계란으로 살짝 볼트를 한 다음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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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그니처. 오 우와.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오더라고. 집에 시그니처. 야, 간이 너무 센데? 이거 겁나 자극적이다. 맛있어. 딱 마무리 딱 좋아. 그래 맛있어. 맞아 맞아. 어, 갑자기 재현이 올 것 같아서 무섭다. 재현이? 안 와 절대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희연은 종교를 진짜 싫어해. 왜? 왜 그렇게 싫어해? 진짜 싫어해.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극혐하는 건 아닌데. 아, 맞아, 맞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드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해. 아, 나는 제이는 너무 아까워. 제이는 왜 인생 청춘을 왜 이렇게 잘고 예쁜 나이에 왜 그런 거 싶어. 그거 존나 핫도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 내가 정재보단 낫지 않냐? 그 당연한 거지. 어, 근데 삐까삐까 하긴 해. 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맞아. 아, 네,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정재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 잘 볼 사람이 없으니까 노는 거야. 근데 저 그거예요. 이제라도 제이님을 구원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아니, 나는 구원해준 거야. 나 빼앗아 만나야 되는데. 나 숨겨지는 거 빨리 벗고. 벌써 매일 매일.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현님 별로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맞잖아. 뭘 별로라는 게 아니야. 별로라는 게 아니고. 아니 별로라는 거야. 별로라는 건데 점점 더 별로가 되니까. 오빠? 아니 일단 마이크 잡아봐. 잡차 어디? 가볼게요. 잡차 어디? 잡차 어디? 가만있어봐. 차 있으니까. 알았어. 아, 가다 봐. 얘기할 시간 줘. 아, 어디? 말하라고. 일단 이거 밀착 취재입니다. 자, 이제 초기요. 경기도. 경기도 부모님. 약간 미국 햄버거집 같아. 그렇지. 약간 힙해. 이거 되게 청결 유포 좋아. 맞아. 답답해. 답답하지 않아. 안 답답해. 아 이걸 다 어디 드리는 거야? 어. 짠! 나 술 먹고 싶어. 아 근데 제발 짬뽕 하나 한 번만 하세요. 야 제발 걸린다. 이 MZ들. 시작. 하나 둘 셋. 일단 하이볼을 타고 가는 게 특이한데 내가 봤을 때는 좀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까 송대기 위해서 8432 그거보다 싼 거야. 그거보다 싼 거는 비머리 뽑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와 이거 존나 맛있는데?
거야? 이거? 너 쓰러져 봐. 존나 맛있어. 나? 말아야 개맛있어. 가만 있어. 닫아 그냥. 빵 이게... 부술 수 있어? 없어. 그냥 먹어. 그거 먹어. 그렇게 먹어봐. 야 제이야 수저 한번 줘봐. 아니 개맛있어. 진짜 한 입만 먹어봐 그냥. 말아야 말아야 말아야. 말하는 거 안돼? 야 맛있었냐? 말하더라고 이네. 개맛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희연 아예 컨셉이 괜찮은 거 있잖아. 기동 짝사랑녀 이걸로 채널 이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여자 이슈가 터져 그럼 여기 대박 터질 거 같잖아. 제 신경 밝힙니다 이렇게. 너도 대박 터질 미인아빠 미인아빠 너 나한테 좋게 됐니? 원래처럼 먹을 맛있어 생각해봐. 저 알겠는데 너 사인 한 번만 받으면. 아, 네. 제 여자친구가. 아, 진짜요? 네, 네. 스펀지도 저거가. 아, 저한테 스펀지예요? 네. 박찬선님. 아, 너무 좋아한다고. 지금 말고 아니면 좀 이따 같이. 소꿀렀다. 둘도 그냥 하나씩 시켜서 그냥 깰래다 이리. 야, 병신아. 너 뭐라고 탔냐, 병신아? 야, 아니, 시발, 나 쟤 편지 있는데. 아니, 울어, 울어. 왜 울어? 오라고 타인 줄 알았네. 왜 저래? 와, 씨발 뭐 이미지 족땡이 잡아가네 막. 어떤 말씀 드셨나요? 오늘까지 포기한다고 했어. 나는 왜 지금 안 먹는 줄 알아? 솔직히 부대찌개 존나 먹고 싶거든. 근데 왜 안 시킨 줄 알아? 저 앞에 40년 전통 전주 설렁탕집 딱 있어. 설렁탕 소주 하나 싹 먹고 그냥. 아 오늘 알고 있지? 울리지 않아 씨발. 아니 대화가 안 돼. 그냥 찰 얘기한 순간 안 돼요. 사장님 저도요 설렁탕 먹고 싶은데. 설렁탕 먹고 싶다고 저질하는 게.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 아 너무 추워. 아, 나... 조용히 하면. 아 진짜? 어? 네 맞아요 즐길게요. 나 근데 고백, 나 근데 솔직히 고백할게. 나 좀 고마움을 주고. 나 먹어. 나 먹어야 진짜. 그냥. 그런 게 어딨어. 내 끊어도 되지 않을까? 어. 야 이 지랄. 너무 이상해. 아니 40년 씨발. 나 우리 김치머리 보쌈. 보쌈 보쌈. 두 개 하나 하나 하오 햄버거. 햄버거 너무 맛있겠다. 네. 우와. 그리고 9966. 아 배달이 출발했대요. 그만해 이제. 아 그러면 금방 오겠다. 출발했지만 아버지 받자 빨리. 그러면 금방 오겠네. 20분 20분 안에 먹어야 돼요. 20분 안에. 한잔합시다. 한잔합시다. 아니 만났다. 진짜 웃기다. 누워 누워 주면 자다 푼다고. 시간 잘 없어. 자기야 자기야 네가 아무도 못 가겠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한 여성애기야. 야 합쳐 맛있어. 맛 평가 좀. 개 맛있어. 야 맛있다. 아니 햄버거 다 먹었어. 나 처음이야. 햄버거는 어디에요?